오늘 우리 학교에 새 친구가 두 명이나 전학 왔다. 전학생은 어떤 아이일까? 반지 기자가 취재합니다. 미소년 전학생. 우리 반엔 나랑 친한 남자애가 없다. 자, 이렇게 풀면 되겠지? 호영이 너무 멋져! 호영이는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고 넘 조용해서 별로. 얘들아, 자습 시간엔 떠들지 말고 공부하자. 강연못은 모범생이라 마음에 안 들어. 얘들아, 특종이야. 특종! 전학생이 왔대, 전학생! 우와! 개소쟁이냐? 전학생은 미소년일 거야. 아니, 나랑 같이 장난치러 다닐 개구쟁이일걸? 잠깐! 반지 기자! 전학생 사건에 대해 반지 기자가 취재하겠습니다. 반지 기자? 또 바뀐 거냐? 꿈이 하도 매일 바뀌어서 이제 놀랍지도 않아. 하지만 미소년 기사라면 반지의 그 취재 내가 도와주마. 미스터리의 전학생, 과연 누구인가? 이 기사 제목 어때? 제목만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보가 있어야지. 아, 정보! 전학생은 미소년 두 명이라는 게 정보야. 와, 좋았어. 미소년이 두 명 정말 기대된다. 제발 개구쟁이가 와라. 근데 아직 어느 반으로 전화 갔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두 명 다 우리 반에 올 확률이 제일 커. 우리 반 학생 수가 제일 적거든.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들이 전화 왔습니다. 자, 들어오십시오. 자, 그럼 새 친구들의 자기소개를 들어볼까요? 뾰족머리, 반창공, 스캔크. 왼쪽은 밴드리과의 개구쟁이, 오른쪽은 모델 분위기의 미소년. 안녕, 난 최태풍이라고 해. 만나서 반갑다. 야, 너 개구쟁이냐? 어? 어, 그게... 난 터프가이야. 와우, 좋아! 야, 너 나랑 친구하자. 내 이름은 왕뺀돌. 반갑다, 반갑다 친구야! 후, 뺀돌이가 둘이 됐어! 안녕, 난 콩심이라고 해. 잘 부탁해. 그럼 콩심 학생은 키가 크니까 제일 뒤쪽 창가 자리에 앉고 태풍 학생은 그 앞에 앉으면 되겠습니다. 네! 어? 아, 눈부셔. 새 친구가 와서 활기가 넘치시네요. 태풍 학생은 옆자리 연못 학생이 챙겨주시고요. 네. 예, 브라더. 예. 치, 내 옆자리면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그리고 콩심 학생은 여학생이니까 반장인 울지 학생이 챙겨주십시오. 네. 아, 곱단쌤, 울지아는 반장일로 바쁘니까 제가 친절하게. 여학생이요? 전학생 중 한 명 여학생으로 밝혀져. 어이, 최태풍, 정식으로 인사하자. 나 왕뺀돌이다. 응? 사나이들끼리 팔씨름 한판 해볼까? 이 녀석 센가? 어디 한번 헤잇!
팔 힘은 약한데? 아, 네가 이겼어! 너도 터프가이였구나! 반갑다, 친구야! 아, 나도 반가워! 개구쟁이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현장에서 금반지 기자였습니다! 어때? 우리 이걸 여자애들한테 던지자, 좋지? 어? 여자애들한테? 그래! 완전 재밌겠지? 앞으로 너랑 장난칠 생각하면 너무 신난다. 난 그런 장난은 별로야. 엥? 그래? 하긴 좀 유치하긴 하지. 하, 그럼 저기 안경 끼네 보이지? 제가 진진이라는데 안경 벗으면 엄청 못생겨진다. 제 안경 뺏기 장난치자. 재밌겠지? 싫은데? 어? 그건 괴롭히는 거잖아. 터프가이들은 숙녀를 괴롭히지 않아. 뭐야? 나랑 친구한다며 아무것도 안 해주냐? 그럼 이거라도 해줘. 어? 이걸 변형심 등에 붙이고 와줘. 우린 친구잖아. 뭔데? 아까 그 태풍이라는 반창고에 딸기 그림이 있지 않았어? 아이, 그럼 개구쟁이가 딸기 반창고를 똥 그림 잘못 본 거 아니야? 설마? 이젠 아무거나 딸기로 보이는 냠냠이 딸기 중독 빨개 위험한 수준. 정말 딸기가 보였는데. 아무래도 오늘 냠냠이가 딸기 우유를 적게 마신 모양이다. 헛개다 보이고. 딸기 우유나 사 먹으러 가자. 딸기 우유! 아! 딸기 우유! 전학생이 두 명이라 신난다! 얘들아! 니들 딸기 우유 마시러 가는 거야? 야! 뭐야! 아싸! 깜짝 놀래키기 성공! 야! 깜짝 놀랐잖아! 아, 미안. 난 그저... 너 지금 일부러 그런 거야? 어? 아, 아니야! 난 그저 딸기 우유 마시러 간다기. 그래? 뺀돌이가 시킨 게 아니고? 절대 아니야, 그런 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정말 반창고에 딸기 그림이 있네! 어? 전학생 최태풍 딸기 반창고 붙여! 아, 내가 딸기 짱 좋아하거든! 귀엽고 맛있잖아! 나도 딸기 짱 좋아해! 난 우유 중에 딸기 우유밖에 못 먹거든. 어머, 진짜? 나도 그래! 와, 정말? 응, 딸기 케이크, 딸기 초콜릿도 좋아해! 와, 나도! 난 딸기 심은 적도 있어! 여기 딸기 중독자 한 명 추가야! 남자애랑 이렇게 빨리 친해진 건 처음이야. 난 사실 여자 사람이 더 편해. 주변에 여자 사람이 많은가 보구나. 어, 많아. 사실 우리 엄마, 할머니, 누나 다 여자거든. 단독 특종! 최태풍의 엄마와 할머니, 누나 다 여자로 밝혀져. 야, 그건 당연한 거잖아. 뭔가 이상한데? 왜 저렇게 사이가 좋은 거야? 다음 시간은 뭐야? 요리 특별활동 시간이야. 어? 그래! 나 요리 진짜 잘하는데! 딸기 우유 화채도 짱 잘 만들어! 와, 정말? 요즘 터프가이들은 요리도 잘한다고! 개태풍! 뭐 안경알이 통통한 게 참 귀엽다. 아, 정말? 나도 내 안경이 좋아. 김태풍, 나를 속이고 여자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다니 용서할 수 없다. 얘들아, 그럼 우리 이참에 안경인 클럽 만들까? 그래 만들자. 재밌겠다. 그 인기 내가 더 부셔버리겠다. 이 배신자! 어? 어때? 화나냐? 나랑 한판 뜨자! 이러다! 야, 왕뺀돌도 뭐야? 왜 친구를 밀쳐?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집중, 왕뺀돌! 전학생 태풍에게 다짜고짜 밀치기! 니들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 저 녀석이 날 배신했어! 배신은 무슨 배신? 네가 잘못했겠지? 어라?
내 안경 어디로 갔지? 이건 무슨 반전? 태풍이가 부드러운 미소년이었어. 자, 들어와! 들어와! 어디? 양간을 그만 괴롭혀! 태풍아, 안경 벗으니까 완전 잘생겼잖아. 안경 벗고 다녀. 아니야, 잘생기긴. 게다가 안경 벗으면 너무 약해 보여서. 드디어 우리 반에 미소년이 한 명 더 늘었구나. 난 딸기 우유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아. 딸기 우유라면 언제든지 좋아. 그런데 내 안경이 어디 갔지? 이거 네 안경 맞지? 어? 어, 고마워. 완전 바보야! 예쁜 태풍이랑 시크하고 멋진 공심이 둘 다 너무 멋진 친구가 될 것 같다. 이상 전학생 특별 취재 방지 기자였습니다.